자, 그럼 이제 우리 CA 저장할 차례죠. CA 저장. 자, CA 저장은 가스를 이용해서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건 보통 그 단독의 기체를 사용하기보다는요,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혼합을 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보통 우리가 CA 저장을 할 적에는 질소라든지 이산화탄소의 양은요, 공기 중에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O2, 산소의 양은 줄여줍니다. 이런 줄여서 이제 회사마다 적정 비율이 있어요. 근데 그 적정 비율의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게 효과가 더 좋아요. 단독인 걸 사용하는 것보다. 보통 이렇게 혼합해서 사용을 하는데, 보통 어디에 이용하느냐? 과일, 채소의 저장에 이용해요. 과일이나 채소. 그럼 과일이나 채소에 주로 이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뭐 달걀, 이런 데도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에 주로 이용하는 거는요. 우리 과일이나 채소는 따놓고 난 다음에도 계속 뭘 하냐면 후숙이라는 걸 하죠. 그럼 이렇게 숙성이 또 이렇게 빨리 되면 또그 숙성 다음에 뭐로 이어지냐면 변질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늦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과일 채소의 호흡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특히 대표적인 게 보통 사과예요, 사과. 사과가 대표적인 그 CA 저장을 하는 거에 대표적인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사과 같은 경우 보통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근데 뭐그 봄에도 먹고요. 봄에 먹어도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런 이유는 바로 이런 저장법을 이용하는데, 보통 C 저장할 때 저온 저장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CA 저장을 하면은 호흡작용을 억제해서 좀더 신선도를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호기성균의 증식 억제도 가능하죠. 호기성균의 증식 억제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산소의 함량을 줄여놨기 때문에요. 호기성균의 증식을 억제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훈연법 나옵니다. 여러분, 훈연. 우리 목재를 태우죠. 목재를 태울 때 불완전 연소시키면 거기서 연기 나오지 않아요? 그 연기 성분에는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포름알데히드라든지 알데히드, 알코올류, 페놀류가 바로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 살균 성분이 침투를 해서 식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죠. 또 햄이나 우리 베이컨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통조림, 병조림, 필름 포장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 통조림이나 병조림이나 필름 포장 공통적으로 만들고 나서 뭘 해요? 밀봉을 하죠. 탈기한 다음에 밀봉을 하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저장이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탈기를 한 다음에 완전 기체를 빼준 다음에 완벽하게 밀봉을 하죠. 그 밀봉한 다음에 살균을 합니다. 고압증기, 고압 중에서 가열 살균. 그래서 우리가 고압 가열 살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고압증기 멸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다 같아요.